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 행복한 이야기꽃을 피우는 뜻깊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를 맞아 인천일보TV가 준비한 사흘간의 특집 방송. 이번 시간에는 올해 경기도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기도민이 꼭 알아야 할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한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직자 부패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같은 공익신고를 받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 제도도 확대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해당 재정 수입의 30%까지,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어서 올해부터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스마트 고지서는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인정되고 수신자에게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연 100만 원 규모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 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산후조리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하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됩니다. 구강검진과 교육, 예방, 진료 등이 도내 치과 병의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지역, 해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이 지원됩니다. 지원 단가는 1인당 30만 원으로 현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의 시군에서 발행됩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상점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카드나 지류,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며 최대 6% 할인과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15개 시군, 26개 노선에서 운영 중인 맞춤형 버스 노선이 3월부터 파주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각각 1개 노선씩 확대됩니다. 맞춤형 버스는 농어촌 지역 등 도내 교통 취약 지역을 운행하며 운행 손실의 70%를 경기도와 시군이 보전합니다.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한 닥터 헬기가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 아주대병원에 도입됩니다. 경기도가 도입할 닥터 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해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서나 환자를 1시간 이내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이름을 단 문화의 날이 새로 생깁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경기도 내 공공문화시설에서 요금 할인이나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여 기관도 오는 2022년까지 560곳으로 대폭 늘어나 경기도민이 문화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변화하는 행정제도와 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인천일보TV가 준비한 설 특집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19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 국내 유일 국제육상연맹 인증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문학 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해 송도 국제도시를 반환하는 코스. 제19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달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Let's run together. 많은 참여 바랍니다.